이전까지는 힐러가 없어도 어쩌지 괜찮았지만 지금부터는 힐러의 투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밖에 되어 있지 않은 파우스트를 불속성의 힐러로 교체해 줄게요. 불속성의 힐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앨리스가 있지만 상태가 영 좋지 않으므로 불속성의 히든 힐러라고 할 수 있는 필리시를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성 힐러가 아니에요. 불속성 힐러입니다. 불속성으로 둔갑시킨 힐러예요. 텔레포트도 있고 하니까 앨리스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봅시다. 이번 스테이지는 룩에 비숍에 나이트 이렇게 셋인데 속성이 각각 달라요. 이 세 가지 보스들을 잡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빨간 칸 별로 없었으니까 뭔가 좀 스킬부터 써주고요. 파우스트가 빠지긴 했지만 별로 상관없을 거예요. 이 편이 오히려 유지력까지 생각하면 텔레포트도 있고 하니까 훨씬 좋을 거예요. 속성 관계도상 비숍을 먼저 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스테인지를 바로 알 수는 없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알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밸런스형으로 오게 되는데 이전과는 달리 이 정도 이런 구성이면 레오나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버전의 효과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쓰는 캐릭은 아니다 보니까 더 이제 인장이 액티브 스킬을 사용하면 계속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이게 초기화가 되는 조건은 웨이브가 넘어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웨이브 하나밖에 없으면 사실상 초기화는 없다고 볼 수 있고 저 이제 인장 개수 하나당 12% 확률로 자결을 걸거든요. 그래서 자결을 거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리필이 되네요. 공동 운명. 장비 랩이 본버전은 1렙이라 그런데 레벨이 올라가면 하나당 20%였나? 인장 하나당 20%인가 그럴 거예요. 10렙 기준에서. 연쇄 스킬을 맞추면 확률에 따라 자결이 걸려요. 속성은 빠르게 처리가 되었는데 레오나랑 파키의 장비 랩이 9렙이라서 항성 속성에 대해서 일 지분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본버전이 되게 재밌네요. 저는 이게 좀 재밌네요. 이 서클 체인저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필리시로 위치 조정을 좀 해서 상성 관계를 생각하면 물 속성보다는 불 속성인 나이트를 먼저 잡게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연결이 끊겨있네요. 아슬하게 끊겨있는 느낌이라 일단 파키 스킬은 보존을 좀 해두고 나이트가 밟는 위치랑 룩이 직선으로 이동하는 방향 그리고 퀸의 이동 방향까지 고려해서 착지 위치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룩한테 공격받으면 쫙 밀려나고 나이트 같은 경우는 기절을 걸거든요. 착지 위치에 있으면 기절을 걸고 퀸은 HP 비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비껴나가는 편이 유지력을 발휘하는 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불속성이 개사기 러시 필리스를 들고 왔다곤 해도 다 무턱대고 맞으면 답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HP 고갈라서 그대로 꼴까닥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각이 굉장히 좋아요. 파키 스킬 쓰기 굉장히 좋은 상황. 근데 타일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뒤쪽으로 좀 빠지긴 해야겠네요. 나중에 590층 위로 나오면 체스말들 등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에이, 리스 타이밍이 아니다. 이제 나이트도 안녕. 귀는 뭐 위치만 잘 잡으면 진짜 아는 게 없네요, 저건. 저게 만약에 중앙 근처에 있었으면 움직임이 더 많이 제약이 됐을 것 같아요. 핀이 그래도 좀 구석 쪽에 있어줘가지고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는 터라 그렇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EX6이 남긴 했지만 자 이제 레오나 스킬 한 명한테 했으면 참 좋은 스킬이죠. 딜이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아 이게 바이스랑 같은 형식인데 훨씬 이펙트가 멋있는 것 같아요. 음속성답게 화끈한 맛이 있어요. 자리도 밝은 그니까 밟고 있던 타일이 빨간 걸로 나아갔고 지금 데미지를 크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타스칸 밟고 오로라 발동해서 적당한 위치로 도망가 줍시다. 불속성 재밌는데요? 필리스 때문에 그런가? 약간 마이너한 캐릭들로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레오나 삼각을 어제 해줬는데 파키는 삼각한 지 오래됐어도 오빌칭이 워낙 낮아가지고 둘 다 제대로 써보는 게 지금이 처음이에요. 이전에 EX4 스테이지에서는 둘이 파키 타이밍 끝내주시고 효율이 좀 안 좋은 스테이지여가지고 여기도 높다고 하긴 좀 그런데 아까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여기도 스나이퍼가 유리하기는 한 곳이라 근데 아까만큼 덜하지는 않다는 거.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화속성의 명예일러 필리시와 함께였습니다. 이제 퀸 난이도 EX6 남았는데 여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제법 들려오긴 해서 저도 궁금하네요.